할아버지가 나오고 여자분이 나오는 사연이네요. 어? 야, 재밌겠다.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거기다 익명이에요. 전 보험심사 일을 하고 있어요.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적절한 요건에 맞춰 보험금 지급을 하는 일이죠. 얼마 전 출근하자마자 한 할아버지께서 문의 전화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6만 원이 뭐요? 어? 6만 원이 뭐냐고. 내가 똥꼬가 아파서 쓴 돈이 얼만데 나랑 장난이야 지금? 이게 뭐야. 할아버지는 치질 수술을 하시고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비만 나오고 수술 치료비가 안 나온 걸 항의하시는 거였죠. 내가 똥꼬가 아파하고 어? 쓴 돈이 얼만데? 전 차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은 상해는 100% 지급이 되지만 항문 관련 질병은 보장이 안 됩니다. 약관에 규정이 돼 있어서 치료비 지급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할아버님. 그러자 버럭. 내 치질은 질병이 아니오. 이건 분명한 상해요, 상해라고. 내가 갑자기 당했어. 갑자기. 전에는 내가 없었는데. 아이고, 뭐야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거라고 이게. 상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상해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할아버님, 상해란 것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급격해야 되고 우연한 일에 또 외래에 의한 사고,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여튼 약 5초간 말이 없으시더니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내 체질은 상해요. 병원 가기 전날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으니 급격한 것이고 똥 쌀 때 피가 나올 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니까 우연하게 함께 나온 거고 그러니 상해다 이거사! 말문이 딱 막히더군요. 이미 사무실은 치질을 상해로 통화하는 저 때문에 전 직원의 관심이 제게 쏠려 있었고 이 무지막지한 통화를 무사히 맞춰야만 했어요. 전 할아버지께 어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마지막 조건 외래의 사고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을 맞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가운데 마지막 하나의 조건이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똥이 안에서 나오면서 항문이 찢어지신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이건 분명 내부적인 사고지 누가 외부에서 찢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진짜 밖에서 빵 터졌겠다 주위에서. 누가 외부에서 일부러 똥꼬를 찢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치질은 상해가 아니고 질병이에요 할아버지. 아셨어요? 잠시 수화기 건너편에서 뚜뚜뚜 전화 끊김이 들려왔고 전 사무실 직원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환호와 박수를 받았답니다. 주신 아프신 분들께 청구하신 보험금을 모두 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해당되는 부분만 처리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조금만 좀 넓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이,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대하 드라마네요. 세 페이지짜리예요. 수고하세요. 이딴 건 웬만하면 안 줬으면 좋겠는데. 익명을 요구했고요. 이 이야기는 자존심 강한 엄마 때문에 6개월을 숨어 지냈던 불쌍한 친구 상봉이의 얘기입니다. 6개월을 숨어 지냈어요? 터미널 친구네요. 구성상 제가 겪은 일처럼 1인칭 시점을 사용해봤습니다. 저는 군대에 빨리 갔다 오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눈물 어린 송별식을 한 달 내내 술 파티로 보내고 나서야 논산 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되었어요. 다만 입소 후에 신체 검사에서 간염 보균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연병장 잔디만 뽑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단기 사병인 방위로 가게 되었죠.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온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를 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머니는 구박을 했어요. 너 맨날 출근해야 되는 거니? 아 혹시 재워주진 않는데 거기서? 아 내가 거기서 왜 자요? 현역도 아닌데 당연히 퇴근해야지. 왜 그래 엄마? 아니 난 네가 집에 안 오고 거기서 생활하면 안 되냐고. 어? 아 진짜.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 네 친구 영식이 해병대라는 거 알지? 그 옆에 내가 어떻게 자기 아들이라 하는지 내가 눈꼴 시려가지고 너를 공수분해 갔다고 거짓말했거든. 공수대 갔다고. 이거 어쩌니? 너 거기 자면 안 되니? 영식이 엄마랑 라이벌 관계인 우리 엄마는 제가 방위 생활을 하면 매일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영식이 엄마한테 패배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며칠 고민하던 엄마는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부대 갈 때 있잖니? 새벽에 일찍 나가고 어두워지면 들어와. 아니 왜 내가? 너 현역으로 군대 간 줄 아니까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맨날 보면 이상하잖아 이 자식아. 아 그럼 주말에는 나가지 마. 아 친구들 어떻게 만나지 마. 아 그래도 다니다가 엄마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휴가 나왔다 그래. 아 휴가도 하루 이틀이지. 아침에 다니다 보면 운동하는 엄마 친구들 다 만난단 말이야. 그럼 너 걸어 다니지 마. 택시 타고 다니는 자식아. 그렇게 저의 방위병 생활은 비밀리에 시작되었고 웬만해선 아는 사람한테 안 걸리고 간혹 마주치더라도 휴가 나왔다고 핑계를 일관하다가 드디어 저에게 18개월이라는 방위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 기분이 하늘을 찌르는 반면 엄마 얼굴엔 다크서클이 흘러내렸어요. 알고 보니 제가 18개월 만에 근무해서 일찍 해대하면 현역 복무 기간보다 짧아서 시간이 뜨는 거예요. 며칠 고민 끝에 엄마는 중대 결심을 하셨고 또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 의가사 제대로 할래? 의가사 제대로 할래? 간첩 잡은 걸로 할래? 간첩? 아 뭐야 또 그건? 지금 내가 어느 때인데 간첩을 잡아?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여기서 걸릴 수는 없잖아. 빨리 결정해 자식아. 아 싫어. 아 둘 다 안 해. 그럼 너 앞으로 6개월만 집 밖에 나가지 마. 엄마의 협박에 저는 웬만해선 밖에 나가지 않았고 6개월간 집에서 놀고 먹었습니다. 덕분에 게임 레벨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야. 6개월 뒤 엄마는 제가 공수부대 갔다가 현역으로 제대했다고 영식이 엄마한테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엄마가 직접 오바를 고쳐주신 병장 계급과 공수부대 마크를 달고 엄마가 오바를 고쳐주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공수부대 마크 어디 가서 왔나 그거를. 아 엄마 야. 대단한 엄마네요. 대단한 엄마. 엄마가 승부욕이 엄청난데요. 쓸데없는 집착에. 자 익명으로 구해주신 사연입니다. 요새 헬스클럽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퇴근하고 8시쯤 헬스장에 가면 사람이 참 많더군요. 그독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시는데 빨간색 타이즈를 입고 운동하시는 근육맨 할아버지세요. 빨간색 타이즈. 운동을 오래 하셨는지 자세도 참 좋으시더군요. 한 번은 할아버지 옆에서 운동을 하는데 제 몸을 흘깃 보시더니 몸이 영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몸이 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머쓱해서 아유, 할아버지 몸이 참 좋으시네요. 아이 그럼 나는 운동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예. 근데 자네는 몸이 영 살짝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또다시 저를 보시더니 몸이 영 저는 발끈했어요. 분노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있던 근육이 펌핑이 되니 좀 볼만하더군요. 거울을 보면 만족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아까처럼 몸이 영 이러는 말씀은 못하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겼다! 라고 생각하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유유히 떠나셨어요. 얼굴이 영. 할아버지. 얼굴이 영. 뭘 또 할아버지를 또 이기시려고 또 열심히 하셨어요. 또. 다 영. 그냥.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친구 미양이의 언니 미자 언니는 평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 있죠. 예를 들어 미자 언니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는데 이유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였어요. 미양이가 언니 미쳤어? 왜 그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냥 보내줘? 뭐라고 하자 자신이 아주 쿨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언니와 이거 왜 이래? 나 김맨솔이야 김맨솔. 맨솔 쿨하다고요. 맨솔. 맨솔이 쿨하잖아요. 맨솔 담배가 시원하다 이거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네요. 그러면서 아주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배고프다며 밥을 먹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언니와 친구 미양이는 성형외과에 갔어요. 미양이 가슴이 너무 처져서 아 상상하지 마. 찬우야 그러지 마. 찬우 너 못됐어. 성형 견적을 보러 간 거였어요. 이런저런 상담을 하던 도중 성형외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가슴이 얼마나 처졌길래 술까지 생각하십니까? 찬우야 아 나 찬우 진짜 왜 이러니. 아이 찬우 바보. 미양이는 남자 의사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고민하고 있던데 언니가 던진 비유의 한마디
선생님 아마존의 눈물 보셨어요? 아마존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이게 무슨 족이지? 네? 아, 까먹었다. 아마존의 눈물이 나오던 원주민들의 가슴이 떠오르면 미야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우 아마존의 눈물이. 김두현 씨. 왁싱. 아우 기대돼. 왁싱. 기대돼. 기대돼. 야. 왁싱하고 이제 퀘스천 마크 두 개를 했어요. 왁싱? 집사람이 직장 동료 언니와 나눈 대화입니다. 언니, 왁싱 해봤어? 왁싱? 아니 왜 수영장 갈 때 사타구니에 털이 삐죽 나오면 찬우야, 찬우야 너 찬우야 너 그러지 마. 너 찬우 아까부터 너 찬우야. 사타구니에 털이 삐죽 나오면 흉하잖아요. 저 다음 주에 수영장 가거든요. 수영복 입으려면 왁싱 해야 하는데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왁싱? 나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지난번 회사에서 같이 수영장 갔을 때 보니까 왁싱 하신 것 같던데. 언니는 원래 털이 많이 없으신가 보다. 찬우야. 찬우야. 남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찬우야. 아우. 그래서 다음 회사 언니가 많이 없으신가 보다. 아닌데 나 털 많은데. 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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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을 찾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찬우야. 김두현 씨가 본인의 이름을 실명을 밝히면서 아내와 회사 언니 얘기를 실화를 고대로 밝히신 거예요. 정말 이 신고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연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지금 김두현 씨의 아내의 회사 언니 얘기인 거죠? 네. 아내가 다니시는 회사의 언니분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언니가 그러니까 나, 털 많은 언니.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여지 여기까지 읽고 10만 원 주면 안 되냐? 아니, 나 그냥 10만 원 주고 싶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아까워. 더 있어? 아까워. 아까워. 어쨌든 나 일단 이거. 나 일단 10만 원. 더 강력한 게 남아 있어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되는데? 언니는 원래 털이 많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 난 털 많은데. 그 말도 웃겨. 나 털 많은데. 그런데 그리고 곧 이어진 언니 한마디. 아, 그때는 그냥 위로 접어넣었어. 설마했는데, 설마했는데 그거였어? 설마했는데, 설마했는데 그거였구나. 김은정 씨의 사연이에요. 지난 주말에 둘째를 임신한 친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임신을 해도 예쁘더라고요.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우는 판교 카페 거리에서 만났는데 날씨도 좋고 거리도 예쁘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 카페 앞에 모형 조랑말 인형이 있었는데 4살인 그 친구 아들이 막 달려가 타기 시작했어요. 따가닥 따가닥 하더니 쿵 앞으로 넘어가서 또 앞으로 넘어지고 또 올라가서 따가닥 따가닥 하더니 앞으로 쿵 하고 넘어지고 혼자만 진지하게 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웃겨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죠. 그 임신한 친구도 자기 아들이 너무 웃기니까 눈물 콧물 심지어 침까지 흘리며 웃어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바지에서 뭔가 줄줄 새는 거였어요. 어머, 얘 양수 터졌나 봐. 어떡해. 아직 예정일이 두 달이나 남은 상황이라 모두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119를 부르려던 찰나 그 친구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 쉬했어. 이럴 수도 있구나. 양수가 아니라 오줌을 싼 거였어요. 남편과 화장실에 들어간 그 친구는 잠시 후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삿바처럼 두르고 나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친구야, 막달까지 즐겁고 건강하게 있다가 순산하길 바래. 막달을 막 이렇게 될 때는 그게 소변을 참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란 녀석은 참 더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써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더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패턴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어떤 느낌 같은 걸 정확히 굉장히 이 컬트쇼 매니아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제목은 저란 녀석은
잘 어울려요. 긁기가요. 지나가는 사람과 살짝만 스쳐도 몸에서 흙국수가 밀려나오기 이르렀고 결국 목욕탕이라는 데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10살 된 아들 녀석과 새벽 4시에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서 아들과 둘이 목욕을 하기 시작했고 때 밀어주는 침대 위에 아들 녀석을 눕히고 이리저리 굴리며 열심히 때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욕탕 문 열리고 온몸에 용을 휘감은 형님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꼭 목욕탕은 형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쫄았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따 이 목욕탕 때밀이 아저씨는 허벌나게 부지런하구만 부지런하구만. 그러면서 때밀이 침대 위에 벌렁 눕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 녀석 때를 밀어주고 있는데 절 때밀이 아저씨로 착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아보쇼 시원하게 좀 빡빡 좀 밀어보쇼. 전 때밀이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네. 아우 답답해. 대답하고 열심히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뭐시오? 지금 장난하요? 빡빡 좀 힘 좀 써가면서 밀어보라고. 젖먹더님까지 써가면서 때를 밀었어요. 형님의 등판은 만주벌판처럼 광활했습니다. 때도 엄청났어요. 그렇게 차례대로 형님 세 분의 때를 모두 밀어주다니 4시간이 지나갔어요. 목욕탕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한 분께서 제게 오더니 아따 역마셔 하면서 6만원을 던져고 가시는 6만원을 밖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니까 등 12,000원 전신 2만원이라고 붙어있었습니다. 얼른 돈을 주섬주섬 주워나오는데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등만 좀 부탁합니다. 이번엔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열심히 등을 밀어드리고 뒤를 돌아보니 네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7시까지 등 6명 전신 11명을 밀어주고 29만 2천 원을 벌어서 이야. 집으로 왔습니다. 휴증으로 3일을 결근한 뒤 다시는 목욕탕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야 뭐 이런 사람들 아니야. 얼마 전 속초 살던 여동생이 저랑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너무 반갑고 좋은 마음에 부부 동반으로 술 한잔 했죠. 집에 매운 알구찜을 시켜놓고 기분 좋게 마셔야 되는데 술이 똑 떨어진 거예요. 동생이랑 저랑 맥주 더 사러 가자며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슈퍼불이 꺼지고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어느새 새벽 1시 할 수 없이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편의점으로 가고 있는데 동생이 언니 다 오줌 마려. 나도 마려웠는데 잘 됐다. 저리 가서 같이 싸자. 취해갖고 예의와 교양 따위 집에 두고 나왔나 봐요. 저희는 외진 골목에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뒤로 가서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둘이 나란히 트럭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뿔싸 이게 웬일인가요. 오줌보다 똥이 먼저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자지력이 안 떨어진 건지 술 드셔갖고 힘써 볼 겨를도 없이 아주 매끄럽게 빠져나왔어요. 전 몹시 당황해서 야 어떡해. 나 스스로 똥 샀어. 너 얼른 편의점 뛰어가서 휴지 좀 사와.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빡 미치듯이 웃어대는 거예요. 야! 길 가는 사람 듣겠어. 얼른 가서 휴지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웃음기가 싹 가신 얼굴로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나도 똥 샀어. 매운 아구찜이 문제였나 봐요. 결국 플리프로 대충 마무리하고 꿋꿋하게 술을 사왔어요. 주차돼 있던 차주분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 혹시 밟으셨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야 어떻게 나란히 이럴 수가 있냐. 32살 자취생입니다. 타지에 32살 자취생이래요. 타지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회사 근처로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원룸은 정말 작았고 싱크대와 발디딜 틈없는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툭하면 굶게 되고 주변에 친구도 없다 보니 맨날 혼자 저녁에 치킨이나 족발에 시켜서 술 한잔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장 트러블도 생기고 몸은 쇠약해지고 너무 힘들었죠. 금요일 저녁 치킨에 소맥을 말아서 마시고 있는데 여친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 뭐 왜 이래 혼자서. 여친은 있네 그래도. 그러니까요. 여친은 전화가 왔어요. 내일 부산 올라올 거지? 응 혜원아. 나 너무 힘들다. 회사 일 잘 안 되고 혼자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불쌍한 척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상을 치는데 항상 치킨 무가 문제였어요. 음식 쓰레기도 많이 안 모이고 여름이라 벌레도 잘 생기고 그래서 종종 변기에 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버려야 되는데 술이 취해 한꺼번에 확 버렸더니 변기가 치킨 무로 막혀버린 거예요. 아 나 짜이나 진짜 그냥 변기가 막히고 아 나 짜이나 진짜 짜이나 진짜 어떻게 하면 짜이나 아! 그러면서 변기를 뚫고 있는데 아무리 뚫어도 안 뚫리고 변기물은 넘치고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그때 여친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빠 많이 힘들지? 그래도 힘내고 잘 자. 나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 답장을 하고 다시 변기를 뚫으려다가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렸습니다. 짜이나 짜! 너무 덥고 짜증나서 술에 취한 채 팬티만 입고 그냥 자버렸어요. 다음날 배가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뱃속에 그분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얼굴이 파래지는데 변기는 막혀서 물이 넘치고 있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급해서 세수대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지 같아. 야 진짜 이거 뭐야. 그때였습니다. 쾅쾅쾅쾅쾅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김동근씨 김동근씨 아이씨 누구야 똥살대. 아무도 없는 척 해야지. 김동근씨 계십니까? 인기척이 없는데 일난 거 아니야? 김동근씨 119입니다 문님 열어보세요. 아 나 미치겠네 이제 119에서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똥싸우는데 이제. 알고 보니 여친이 어제 제가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는 이유로 밤새 전화도 안 받고 해서 119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안 되겠어 물을 따자고.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났어요. 혹 들어오지 마. 김동근 씨 안 계십니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요. 문 좀 열어보세요. 지금 안 돼요. 제발 나중에 오세요. 자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동근 씨 덜그럭덜그럭덜그럭 아 이렇게 하지 마요. 문 닫지 마요. 문 닫으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동근 씨 우선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문을 열어보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죽어버릴 거야 들어오면. 다섯 병짜리 원룸 한가운데 홀딱 벗고 쪼그리고 앉았던 세수대에 엉덩이를 대고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덜그덕덜그덕 문 여세요 문 여세요. 들어오지 마라 진짜 죽어버릴 거야. 자꾸 문 따는 소리가 들려서 우선 밖에서 문 여는 잠금 적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리 사이로 세수대를 잡고 오리걸음으로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마음은 급하고 다리 사이에 세수대를 잡고 오리걸음으로 걸으려는 스텝이 꼬여서 그만 세수대에 주저앉아버렸어요. 그 순간 김동호 씨 지금 안 돼요. 위층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알몸으로 세수대에 주저앉은 채119 구조대원과 눈을 마주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치스러움에 눈물이 났어요. 119 구조대원 아저씨들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주셨어요. 박경희 씨 문구의 달인. 제 친구는 웹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광고 팝업 만드는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팀의 광고 문구 담당 직원이 아주 독특하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광고 문구만 썼다 하면 정말 4차원을 뛰어넘는 기발하고 재밌는 문구들을 써낸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능을 겨냥한 광고 상품 개떡같이 찍어도 찰떡같이 맞게 해주는 땡땡 사인펜. 이번엔 홍시 광고입니다. 과일계의 내시 씨 없는 감. 과일계의 내시 과일계의 내시 씨 없는 감 홍시 10kg. 이번엔 남성 러닝 셔츠 광고. 컴포터가 보일락말락 땡땡 나시 야 컴퓨터가 보일랑 말랑. 이번엔 여성 속옷 광고. 다양한 컵의 여성 속옷 이거
ABCD 초콜릿은 아닌 거죠? 아, CD, ABCD.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사실은 또 일본식 표식이죠. 예, 예. 민소매가 맞는 말이라고. 아, 민소매. 또 우리 네. PD가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D님. 본인이 옷을 입기 싫어서 그래요. 양복을. 재밌네요. 과일계의 내시가 잘 재밌습니다. 네. 그러네요. 씨 없는 감. 네, 홍시 시켜 그래. 정말 괜히 되게 좋은 감인데 되게 안 돼 보여요. 네. 수박계의 내시, 씨 없는 수박. 제가 한 개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현정 씨입니다. 저희 친정 식구는 캠핑을 참 좋아합니다. 그날도 식구가 다 같이 야외에서 음식을 해먹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놀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탈이 났는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얼굴이 노을해져서는 야야 화장실 좀 줘봐. 어디 있지? 다 썼나? 화장실 자주 가더니 다 썼나 보네. 아이 나 진짜 엄마 휴지도 없어? 그때 제 가방 안에 아이 기저귀 갈 때 쓰는 물티슈가 생각이 나서 오빠 텐트 가면 내 가방에 물티슈 있어. 그거라도 빨리 가져가. 오빠는 후다닥 텐트로 가더니 손만 쑥 넣고 가방을 뒤지더니 후다닥 뛰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오빠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니네 오빠 왜 이렇게 안 오니? 한번 가봐. 오겠지. 아니야 올 때 한참 지났어. 하는데 오빠가 어기적어기적 거리며 썩은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빠 왜 그래? 야 뭐 잘못 잤니? 표정 왜 그래? 오빠는 육두문자를 날리며 짜증을 냈어요. 에이씨! 물티슈인 줄 알고 꺼내갔는데 씨! 슬라이스 치즈야! 아이씨! 치즈로 씨! 아이씨! 녹은 거 아니야? 녹은 거 아니야? 얼굴에서 냄새나. 아기 치즈 겉봉투랑 물티슈 봉투랑 느낌 비슷해서 갈매가지. 아이씨! 나 치즈로 닦았어! 씨! 에러, 에러, 에러.